제가 고민이 있어서 장가를 가고 싶은데 너무 외로운데 좋은 일 또 제가 자동차가 5대 자동차가 5대? 네. 근데 왜 장가를 못 가? 그러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녹수부인당입니다 두려우시고요? 그렇지 손재로 스뽕스뽕 놔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궁합은 어떤데요? 궁합? 네. 어 궁합은 이제 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고민이요? 여기 찾아왔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은데 너무 외로운데 네? 장가를? 네!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이장님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장가를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 오신 줄 알았어요. 블루베리를 저쪽에서 하고 네. 블루베리요? 네. 맛있더라고요 블루베리. 네. 그리고 이제 장가만 가면 딱 되는데 좋은 일 또 제가 돈을 벌다 보니까 네. 한국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돈만 밝히고 말이야. 그거 주소도 네. 이거 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수해 오고 뭐 네 제가 시계만 20개 자동차도 5대 자동차가 5대? 네. 근데 왜 장가를 못 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한국 여자랑 어설프게 결혼했다가 네 가택일까봐 아 돈이 많으니까 또 네. 그리고 요즘 여자들이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물정 모르는 네 그래서 이제 쪽 그 알아봤더니 이쪽 동유럽 카자흐스탄, 우즈벡, 뭐 우크라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러시아 아가씨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냥 모델을 생산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이 그 유럽 여자로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게 반대가 많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옛날 분이셔가지고 뭐 이 TV는 안 된다 뭐 이러시면서 외손자는 잡종이 안 된다 잡종 개다 비유하시고 말이야 뭐 이러시면서 믹스견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잡종 어떡하냐 그래갖고 스트레스가 너무 아니 장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지? 그게 아니죠 이제는 원래는 못 갔으나 이제는 골릴 능력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옆 예쁘다는 그 뭐 우크라이나니 카자흐스탄이니 인물만 괜찮으면 되는 거 그럼요 일단 젊고 이쁘고 그리고 이 우월한 신체 조건과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장은 못 가는 거예요 안 간 게 아니고 이장은 아니고요 그냥 청년 회장 무슨 청년이에요 이장이지 근데 차도 5대 신어야 돼 뭐 독일 차로만 독일로? 독일 차로만 5대가 있어. 야 대단하다. 시골에서 네. 뭐 어때요? 저 뭐 독일제 콤바인, 독일제 트랙터 다 갖고 있죠. 왜 만듦새가 틀려요? 아니. 예, 농사도 잘 되고. 그게 무슨 자동차야? 아 그걸로 대여도 해주고 자동차보다 돈이 렌트비가 더.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와갖고 뭐 콤바인을 태워갖고 데이트하려고? 아니죠. 그 아가씨는 그 아가씨대로 제가 삶을 또 따로 줘야죠. 이름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름도 아우 컨트리 하고 좋네. 응? 우리 씨가 내가 본 결혼하는 대상이래도 어떤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왜? 외모 지향적이야. 아니 뭐 돈이 있으면 외모를 좀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유 잘못됐다. 그리고 그 나이에 가가지고 지금 이혼한다는 생각을 또 드릴 생각하면 되겠어? 아. 안 되지. 그 이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안 맞지. 네. 많이 안 맞지. 그러면 어머님 반대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거고. 응? 그러면 엄마 말을 들어야 되나요? 저는 그러기가 싫은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올 여자는 있고요? 그거야 우리 에이전트한테 돈만 주면 바로바로 공급이 되죠. 아니 결혼을 하고 싶긴 하신 거예요? 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네. 한국 여자가 좋아요? 외국 여자가 좋아요? 한국 여자가 좋다고만 하면 좋다고만 하면 한국 여자가 어디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한국 여자가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니까 한국 여자애들은 알잖아. 같은 민족이니까 응?
속된 말로 양 밥맛이 없다. 속된 말로 있잖아. 내가 여자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 저 사람 뭐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질이 싫은 게 있어서 그런지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그런지. 근데 제가 이게 결혼관이나 이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이제 외모 지향적인 것보다는 좀 사람이 내실이 있고 코드가 맞고 평생을 살아갈 사람인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같은 문화권이 날 것 같고요. 응? 정 내가 못 가. 우리나라에 진짜 싫대. 안 온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장가는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 뜻도 그러시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잡종은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우길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저는 장가를 갈 수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못 가요. 이 지금 외국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 좀 벌었잖아. 난 부호야. 난 돈 벌어서 내가 얼마든지 돈으로 여자를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릴 수 있어. 이건 결혼이 아니야. 그래서 결혼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내가 생각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말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은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췄잖아요. 돈 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자들이 돈 좋아합니다. 능력 없는 건 있는 게 좋거든. 근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이거 막 이러고 막 달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거부가 놓아요. 안 알아주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연애 안 해봐가지고. 그렇습니다. 방법을 몰라서요. 못했어요. 네?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야. 막 이거 휘 감고 명품으로 감고. 옷에 비해 보면 그냥 돈 많은 남자가 장땡이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옷은 어디서 샀어요? 이건 다 인터넷에서. 새로 산 거예요? 네. 아니 좀 독특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자연스러운 게 좋을 것 같아. 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여자들도 거부 반응이 없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꼭 뭐 어디 나라면 어때 나하고 맞으면 좋지. 근데 돈으로 사갖고 오는 거 절대 불행하다. 그래서 마음을 좀 바꾸시면 임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아셨죠? 그럼 내년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말씀만 듣고. 아직은 정해진 사람이 없으니까. 네. 지금부터 소개도 받아보고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네. 엄마가 너무 그 외국 사람을 반대하니까. 제가 진솔한 마음만 보이면 외국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고. 좀 우리 엄마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 그 미쪽을 정했구먼 보니까. 한국 여성이 안 될 경우. 내가 보기엔 정했어. 우크라이나로 정했나봐. 외국 처자랑이랑. 그러니까 엄마한테 지금 나 보고 좀 그 괜찮다 이렇게 해도 얘기해 주라는 거잖아. 그럼 얘기해 주는 게 뭐 어렵겠어? 네. 내가 보기엔 정했어. 그쪽으로 알았어요. 전화해 볼게. 전화해 드릴게. 내 통화해 드릴게. 엄마. 엄마. 엄마가 하도 저한테 저기 뭐야 거시기 외국 처자랑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을 그거를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엄마가 잠깐 기다려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녹수부인당입니다. 누구요? 옥수수요? 녹수부인당이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저기 외국 그런 며느리감을 싫어하신다고. 아유 그럼요. 당연히 한국인이랑 결혼해야지. 근데 아드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반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서. 응? 궁합이 괜찮으면 되잖아 어머니. 근데 좀만 크게 얘기해줘요. 잘 안 들려요. 아유 크게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 아니 그렇지. 손주를 숨뽕숨뽕 놔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궁합은 어떤데요? 궁합? 네. 궁합은 이제 봐야지. 아직은 안정해. 엄니가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오면 반대하지 말라니까. 내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종이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왕이면 한국 여자가 좋긴 한데. 네. 그럼 나이 먹고 그러면 애 못 낳잖아. 손녀 보고 싶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데리고 오면 이쁘고 그냥 키 크고 그냥 어린 여자들 데리고 오잖아. 그 며느리 예쁜 여자 그냥 이렇게 해서 어리 그래 애를 낳을 거 아니야 어머니. 젊은 여자? 그렇지 젊은 여자.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해서 걱정을 하고 여기 이제 점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허락만 하면은 저 우크라이나나 뭐 저쪽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이나 한번 다녀오시겠다는데 젤루? 15세기 그래도? 어머니 괜찮아. 요즘 막 그럼 시커멓게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때? 그리고 뭐 이제 블루베리 농사하고 어차피 나 오면 탈 건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한국 여자들 농사 안 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저기 아들님 빨리 장가 보내려면 아들 하고 싶다는데 두세요. 아유 근데 그게 그리고 젊은 며느리가 와야 이 블루베리 농사 짓고 하고 그냥 그런 다음에 나이 먹은 며느리 들어오면은 손주도 못 낳아요. 일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은 아들만 고생하니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며느리 오면. 아유 올해는 못 가 내년에 가. 내년에. 응. 알았지 어머니? 어. 닦아줄게요 아드님이요. 네. 네. 엄마. 엄마, 그렇지. 어,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엄마가 이제 내가 하는 거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건 뭐 젊은 여자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이고 집에 가서 얘기하고 하여튼 그것만 알고 있으라고. 알겠어. 어. 내가 끊는다고. 네, 됐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서 장가 가세요. 여자가 생기면 내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궁합차 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절이라도 들려야 되는데. 네. 아니 장가 간다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